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차량은요, BMW 118D 스포츠 5도어 차량입니다. 2016년 12월에 등록된 2017년형이고요. 주행거리는 36,000km입니다.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N카 진단받은 보험 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저희 아차에서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 만키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탑쪽 보겠습니다. 탑쪽에 썬루프 있고요. 전면 유리 보겠습니다. 유리 보면은 스크래치, 스톤칩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본넷도 보겠습니다. 본넷도 보면은 스크래치, 크랙 보이지 않고 관리 상태 좋습니다. 범퍼 쪽 보면은 전방 센서 있고요. 그리고 헤드램프 양쪽 깨짐 없습니다. 운전석 앞쪽 휠 보겠습니다. 휠 보면은 림 끝쪽에 살짝 생활기스 있고요. 그리고 트레드 측정해 보겠습니다. 0점 맞췄고요. 6.17로 75% 남았습니다. 사이드 미러 보면은 컨디션 좋고요. 그리고 도어 쪽 보겠습니다. 도어 쪽 봤을 때 문콕이나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2열 뒤쪽 휠 보겠습니다. 림 끝쪽에 생활기스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트레드 측정해 볼게요. 0점 맞췄고요. 4.78로 60% 남았습니다. 뒤에 보면은 후방 센서 있고요. 후방 카메라 있고 테일램프 양쪽 깨짐 없습니다. 트렁크 내부 보겠습니다. 보면은 네, 공간 확인해 주시고요. 관리 상태 깔끔합니다. 보조석 측면 보겠습니다. 먼저 뒤쪽 휠 보면은 림 끝쪽에 살짝 생활기스 있고요. 그리고 도어 쪽 보겠습니다. 보조석 측면 도어 쪽도 문콕이나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사이드 미러 컨디션 좋습니다. 보조석 앞쪽 휠 보면은 네, 생활기스 살짝씩 있습니다. 이제 내부 옵션 보겠습니다. 내부 탑승했고요. 시동 걸었습니다. 앞쪽 계기판 보면 주행거리 36,985km 확인했고요. 핸들 보겠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블루투스 있고요. 그리고 운전석 보조석에 전동 시트 있고 운전석에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위에 보겠습니다. ECM 룸미러 그리고 블랙박스 하이패스 있고요. 위에도 보면은 썬루프 있습니다. 썬루프 작동 잘 되고 있고요. 앞쪽에 모니터 보면은 후진기어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 작동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1열에 열선 시트 있고요. 오토 에어컨 있고 커플도 사용 가능하고요. 주행 모드 조절 가능합니다. 2열 보겠습니다. 2열 탑승했습니다. 바닥에 보면 코일 매트 쭉 깔려져 있고요. 그리고 2열 시트 상태 보겠습니다. 시트 봤을 때 손상 없이 관리 잘 되어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앙에 보면은 2열에서도 커플도 사용 가능합니다. 엔진룸 보러 가겠습니다. 엔진룸 보겠습니다. 먼저 냉각수 보면은 접종량 차이 있는 거 확인되고요. 엔진룸 내부 보겠습니다. 내부 쭉 봤을 때 관리 상태 좋은 거 확인했고요. 그리고 엔진 소리 일정하고 좋습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그리고 서스펜션 부식 요격이 잘 없고 등속 조인트 찢김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부식 요격이 잘 없고 등속 조인트 네, 찢김 갈라짐 없습니다. 앞쪽에서 엔진 미션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커버로 가려져 있어서 위쪽에서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성능 점검 기록부 같이 참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 타이어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그리고 서스펜션 부식 요격이 덜 없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부식 요격이 덜 없습니다. 차량 후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치겠습니다. 방금 살펴본 차량은요. BMW 118D 스포츠 5도어 차량이었습니다.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실내외관 상태 봤을 때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차량 번호도 같이 알려주시면 더 좋다고 합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타보시고 결정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